게이트 달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일경주 루키2 1200m 10마리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가장 앞서 나온 말 3번 청량산입니다. 다비드 기수와 호흡을 맞추며 청량산 그리고 9번 월드샤너스 박우른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 선두 탈환에 성공해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번 월드샤너스가 선두 그 뒤를 따라서 5번 라운드 오로라 뒤쪽에 3번 청량산과 4번 그레이트 스톰 바깥쪽에 10번 기쁨 함성과 안쪽에는 서울 돌풍 순으로 경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8번 음파조이, 2번 토네르, 안쪽에 6번 스마트 플레어와 7번 에코폴에 현재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9번 월드샤너스가 박으른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 달리고 있는 가운데 5번 라운드 오로라와 김태희 기수 그리고 10번 기쁨 함성과 김철우 기수도 함께 선두 자리 내주지 않고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하는 말들입니다. 9번 월드샤너스가 살짝 근소하게 앞서는 사이 안쪽에서 3번 청량산이 속도를 내면서 선두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뒤쪽에는 4번 그레이트 스톰도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 기쁨 함성 그리고 1번 서울 돌풍도 선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 9번 월드샤너스 3번 청량산과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축전 벌어지는 사이 9번 월드샤너스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1200m 루키2 경주입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 2번 스팔타 빅터르 기수와 함께 선두를 잡습니다. 거리차를 벌리면서 초반부터 강력한 레이스 펼치고 있는 2번 스팔타 그 뒤를 따라서 10번 서턴 라이언 9번 맥스골드 안쪽에 5번 글로벌 코니 그 뒤를 따라 3번 플레인킹과 4번 크로키 8번 사이클론스타가 중위권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미에는 6번 라이트 어블루 7번 코리아 골드 그리고 1번 썬더스피드가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곡선주로 해서 선두는 2번 스팔타와 10번 서천 라이언 두 마리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은 5번 글로벌 코니입니다. 여전히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2번 스팔타와 빅터르 기수 그리고 10번 서천 라이언과 김태희 기수의 싸움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번 스팔타가 함께 10번 서천 라이언과 선두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5번 글로벌 코디 바깥쪽에 9번 맥스골드가 달리고 있습니다. 10번 서천 라이언 김태희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차지합니다. 뒤쪽에서 5번 글로벌 코디도 속도를 내보고 있고 4번 크로키 그리고 7번 코리아 골드가 타이를 파고 나오면서 단독 선두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 코리아 골드 조한별 기수와 함께 점점 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결승선까지 여유있게 통과합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는 1000m 제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4번 우리자랑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 1번 동심만류와 외곽으로 8번 무한공간 안쪽에서는 5번 으뜸꿈이 2위권에 자리하면서 4번, 5번, 1번, 2번, 8번 그들을 10번, 9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우리자랑 직전 경주 5위에 머물렀던 4번 우리자랑이 선행에 나선 가운데 바깥쪽 5번 으뜸꿈이 차분하게 외곽으로 10번 세계전설까지 이 3위권으로 도약해 나섰고 4번, 10번, 5번 그들을 인코스 1번 동심만리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에서 전개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위권 바깥쪽 9번 광해일수와 인코스에서는 2번 비천도예가 맞섰고 하위권에 3번, 8번, 6번, 7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코너 곡선을 빠져나온 안쪽 4번 우리자랑과 1마신차 바깥쪽 10번 세계전세 단독 2위 3위권과는 4마신 이상 격차 크게 벌어집니다. 4번, 10번, 5번, 1번, 2번, 9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우리자랑 이번 경주 관심마 김별기세 4번 우리자랑과 바깥쪽 10번 세계전설 안쪽 틈을 모색해 들어오는 1번 동심만리와 팽팽한 2위권 혼전 속 바깥쪽 외곽으로 9번 광해일수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2번 비천도에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4번 우리자랑 격차 좁혀오는 1번 동심만리가 힘을 내고 있고 3위권의 바깥쪽 2번 전현실세 비천도에와 인코스 3번 미래최강이 맞선 상황 7번 오라태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반 1번 동심만리가 역전승 임정세 1번 동심만리가 선두 2번 1번 4번 2번 7번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 금발들의 1200m 승부 한가운데서 5번 퀸아비게일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인기마인 10번 매니참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안쪽 말들을 넘어서는 10번 매니참과 김효정 기수 그 뒤를 5번 퀸아비게일과 3번 라온스파이크가 따르고 있습니다. 10번, 5번, 3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최외곽에서 11번 금악이글도 선두권 가세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 2마신 정도 앞서 있고 바깥쪽 5번 퀸아비게일이 2위로 그 뒤를 11번 금악이글이 바깥쪽 3위 안쪽을 노리는 3번 라온스파이크가 3, 4위권에 가세해 있고 그 뒤를 8번 슈덥스파크와 9번 프린세스레아 2번 테스타루비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5번 퀸아비게이 거리차를 좁히고 10번 오버 두 마리 싸움에 11번 금악이 걸고 안쪽에 3번 라온스파이크 바깥쪽에서는 8번 슛업스파크 7번 강철력을 6번 네모스피리까지 2, 3위권 접전 양상입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입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매니참이 선두 안쪽으로 델로를 바꾸는 6번 네모스피릿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10번 말발 거리차 높입니다. 10번 6번 두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10번 매니참 안쪽에 6번 네모스피릿 10번 6번 두 마리 앞서고 그 뒤를 7번 강철력어리였습니다. 경결이 1000m 제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에 있는 5번 강호세계 바깥쪽으로 6번 무명돌풍 안쪽으로는 4번 세계자랑이 초반 앞서고 있고 외곽쪽 7번 청부사와 10번 색달체구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세계자랑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무명돌풍 따라붙습니다. 7번 청부사까지 가세하면서 4번 6번 7번 3마리가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10번 색달체구 5번 강호세계 2번 최고강풍이 따라붙습니다. 4번 6번 7번 3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는 가운데 3코너를 들어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2번 5번 10번까지 따라붙으면서 여섯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선두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 8번 달탐사 그리고 3번 9번이 가장 후미 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번 세계자랑과 6번 무명돌풍 7번 청구사 3마리의 계속된 선두 접전이 이어지면서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뒤쪽 마필들도 따라붙으면서 한 대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4번 6번 7번 싸움에 안쪽으로는 2번 최고광풍이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3번도 가세하고 바깥쪽으로는 5번 강호세그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색달체구와 8번 달탐사도 따라붙습니다. 안쪽 4번 세계자랑이 앞섭니다. 바깥쪽으로는 6번 5번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8번 달탐사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4번 세계자랑 단독 선두입니다. 5번 강호세계와 바깥쪽에 있는 8번 달탐사의 2위 싸움에 안쪽으로 6번 3번이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8번 달탐사 2위까지 4번 8번 3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14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반도희망의 출발이 뒤처졌고 바깥쪽 8번 라파이에트와 7번 거마의 기정 안쪽에 5번 원더풀 스위트가 빠릅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가 먼저 선행을 노려나옵니다만 바깥쪽 8번 라파이에트가 만만치 않습니다. 8번 라파이에트가 머리차로 앞서 있고 안쪽 5번 원더풀 스위트가 2위로 7번 거마의 기정은 3위로 밀려납니다. 9번 희망의 찬가가 4위권 따라붙는 가운데 10번 제축이로도 5위로 6, 7위권에는 1번 라스트 피치와 2번 투 썬더 바깥쪽 6번 라운 점프입니다. 최하위로는 4번 반도 희망이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8번 라파이에트와 이동하 기수가 2마시 넘게 담납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와 이현종 기수가 안쪽에서 2위로 9번 희망의 찬가와 안토니오 기수가 3위로 4, 5위권에는 7번 거마의 기적과 10번 제추기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 빠르게 이끌고 있는 8번 라파이에트입니다. 8번 라파이에트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원더풀 스위트와 9번 희망의 찬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 3위로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주로입니다. 8번 라파이에트와 이동하 기수 단독 선두 지켜내면서 2마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원더풀 스위트와 9번 희망의 찬가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 안쪽에 거리차가 좁혀지는 말들 8번 라파이에트와 5번 원더풀 스위트 바깥쪽 9번 희망의 찬가까지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라파이에트를 위협하는 바깥쪽 두 마리의 말들 5번 원더풀 스위트와 9번 희망의 찬가가 추격합니다. 8번 라파이에트를 위협하는 바깥쪽 9번 희망의 찬가 한가운데 5번 원더풀 스위트까지 9번 5번 8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9번 5번 경주리 1110m 토요경마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7번 북극성과 안쪽에서는 3번 탐나의 힘 3번 7번 10번 3마리가 빠른 출발로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섭니다. 안쪽 3번 탐나의 힘이 선행에 나선 가운데 바깥쪽 10번 고공시대가 외곽으로 2위권 유지하고 있고 그 안쪽 차분한 전개 속 7번 북극성이 4마신차 뒤처진 채 인코스에서 바깥쪽 9번 서부여걸과 함께 3, 4위권 다툼 펼치고 있고 그 뒤편 5번 얼룩보배와 중하위권의 6번 8번 하위권 2번 1번 4번 3마리가 서져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 3번 탐나의 힘 다시 한번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갑니다. 4마신차 앞선 3번 탐나임이 3코너 곡선을 먼저 빠져나옵니다. 2위권 10번 고공시대가 단독 2위, 3위권의 안쪽 7번 북극성과 그 뒤편 9번 서부여거리 2마신차 뒤처진 채 3번, 10번, 7번, 9번, 6번, 5번 순으로 계속된 선두 3번 탐나임이 단독 선두로 4코너에 먼저 서불고 있습니다.
정밀세 3번 탑라임 근소하게 먼저 앞서고 있는 건데 바깥쪽 10번 구공시대와 7번 북극성이 맞서고 그 뒤편 6번 9번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직선주로 본격적인 승부입니다. 정밀세 3번 탑라임이 단독 선두 붙일 듯 바깥쪽 7번 북극성과 인코스 6번 동백미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2위권에 3마리가 뭉칩니다. 바깥쪽 이소영 기세 9번 서부여걸과 안쪽에서는 6번 동백미니 팽팽하게 맞선 건데 그 뒤편 1번 삼관우승이 순식간에 3위권까지 박차를 갑니다. 선두는 3번 탑라임이 단독 선두 붙일 듯 2위권 안쪽 6번 동백미니가 바깥쪽 1번 삼관우승 외곽으로 7번 북극성이 맞습니다. 선두 3번, 7번, 1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때 이탈 과정에서 1번 BS 에너지와 2번 인디언의 별이 뒤쳐졌고 10번 금빛 강호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이마신차 달아납니다.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행을 노려 나오는 10번 금빛 강호 송재철 기수와 함께 선두로 나서 있고 11번 대장별이 2위로 7번 매직 모카신과 5번 일동박수가 3, 4위로 안쪽 3번 스마트캣과 4번 스트롱참 바깥쪽 6번 오래다 함께가 6위권까지 형성해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대장별이 크게 돌면서 10번 급빛 강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1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5번 일동박수와 7번 매직 모카신 뒷선에는 3번 스마트캣과 4번 스트롱참 6번 오레다 함께입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2번 인디언의 별과 8번 레전드 K 9번 화이트 위치 최하위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11번 대장별이 안쪽 10번 금빛 강호와 함께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5번 일동박수와 안쪽 3번 스마트캣 바깥쪽에는 7번 매직 모카신과 6번 오레다 함께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아직까지 선두 지켜내고 있는 10번 금빛 강호입니다. 10번 금빛 강호 5번 일동박수가 위협해 나옵니다. 10번 금빛 강호를 추격하는 5번 일동박수 김철호 기수와 함께 박수를 다하는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 일동박수 안쪽 10번 금빛 강호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고 3위권 다툼에는 6번 오레다 함께가 3위권까지 등장합니다. 3번 스마트캣도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5번 일동박수가 선두 지켜냅니다. 5번 10번 6번 경주리 1110m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바깥쪽에서는 4번 표선 황후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1번 얼룩동자가 차분하게 2위권, 외곽으로 9번 서량과 10번 구비전생이 3, 4위권에 포진됐고 중위권 안쪽 3번 명문대부와 바깥쪽에서는 6번 월출이 가장 외곽에서 전개합니다. 선두 4번 표선 황후 인코스 1번 얼룩동자 반마신차 2위권 뒤처진 채 3위권 안쪽에서는 9번 서량과 그 뒤편 10번 구비전승 가장 외곽으로 6번 월출이 기회를 노리면서 4, 5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두 바깥쪽 4번 표선 황후 안쪽에서는 1번 얼룩동자가 반마신차 격세를 계속해서 유지한 채 3코너 곡선을 먼저 빠져나옵니다. 3위권 10번 구비전승과 인코스 9번 서량, 그 뒤편 5번 삼다비행, 바깥쪽 6번 월출과 하위권에 3번, 7번, 2번, 8번 4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코너 중반까지 1번, 4번 2마리가 계속된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바깥쪽 4번 표선 황후와 머리차 접전 펼치는 인코스 1번 얼룩동자 11주 만의 출전입니다. 4번, 1번, 10번, 5번, 9번 순으로 4코 선여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4번 표산 황후와 10번 구비전승 외곽으로 5번 삼달비행까지 팽팽한 가운데 선두권 4마리가 올라집니다. 바깥쪽 4번 표산 황후와 다시 한번 안쪽에서 힘을 내는 1번 얼룩동자 4세 마피 2마리가 맞선 가운데 바깥쪽 4번 표산 황후와 안쪽에서는 3번 명문대부가 기어릅니다.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3번 명문대부 이번 경주 관심마 1번 3번 2마리의 관심마가 앞선 상황 바깥쪽 3번 명문대부와 인코스의 1번 얼룩동자가 팽팽합니다. 3번 1번 2마리와 1번 3번 3번 1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6번 글로벌 찬가가 먼저 선행을 노리던 나옵니다만 안쪽에 3번 스타트랙이 2위권 따라붙습니다. 뒷선에 쳐져 있는 말은 8번 당찬대부가 하위 그룹에 쳐져 있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찬가가 1마신차 앞서면서 선두 안쪽 3번 스타트랙이 2위로 따라붙고 5번 화산귀환과 바깥쪽에는 9번 미라클 한강이 4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5위로는 4번 청팔꿈 6위로는 10번 배달의 쾌검과 7위로는 2번 가나파워 하위 그룹에는 8번 당찬대보와 7번 뉴포인트 안쪽 1번 비전파워가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찬가를 위협하는 3번 스타트랙입니다. 바깥쪽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하는 3번 스타트랙 푸르칸 기수와 함께 안쪽 6번 글로벌 찬가를 위협하면서 3번 6번 두 마리가 어깨를 맞대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6번 글로벌 찬가와 장철 기수 바깥쪽에는 3번 스타트랙과 푸르칸 기수입니다. 외곽에 5번 화산귀환과 다비드 기수 여기에 가세하면서 3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화산귀환과 다비드 기수가 서서히 선두로 올라섭니다. 5번 화산귀환과 3번 스타트랙이 다시 2위까지 밀려납니다. 5번 화산귀환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경주리 1200m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연소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초반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8번 장타 최강이 따라 붙으면서 2번과 8번이 선두권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안쪽 1번 비룡줄주와 뒤쪽에서 5번 4번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2번 연소가 잡고 있습니다. 김원곤 기수의 2번 연소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 문현진 기수의 8번 장타 최강 2위까지 안쪽에서는 1번 비룡줄주가 3위로 그 뒤쪽 4번 무림용 5번 탐나시나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 연소입니다. 뒤쪽 1번 비룡줄주와 8번 장타 최강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4번 무림용 5번 탐나시나가 4, 5위권 뒤쪽에서 9번, 7번이 따라 붙고 있고 가장 밑쪽에서 6번, 10번이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연소는 2마신 정도 앞서면서 계속 선두 이끌고 있고 1번 비룡줄주와 8번 장타최강 여전히 중반까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빠르게 5번 탐나시나가 2위 싸움 이제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되면서 4코너 선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식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연소와 5번 탐나시나 두 마리 선두 접전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8번 장타최강과 1번 비룡질주가 따라붙습니다. 안쪽 2번 연소가 계속해서 선두를 끌고 있고 빠르게 4번 무림영웅이 안쪽을 파고듭니다. 오늘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2번 연소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1번 비룡질주 안쪽 친구라는 4번 무림영웅의 역주가 보입니다. 4번 무림영웅이 바깥쪽에 있는 2번 연소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4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 1번 비룡질주 3위까지 안쪽 4번 무림영웅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2번 1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6번 아마존 킹이 조금씩 뒤처지고 5번 투혼 특급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목차로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5번 투혼 특급 바깥쪽 7번 유니콘 킹덤이 2위로 따라 붙고 뒷선에 4번 행복한 문막과 6번 아마존 킹 안쪽에 2번 매니스피어 바깥쪽에는 8번 한강 히어로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3번 웰빙 챔피언과 안쪽 9번 고고스타가 달리는 가운데 5번 투혼 특급이 1마신차 앞섭니다만 바깥쪽 반마신차 좁혀 나오는 7번 유니콘 킹덤입니다. 2번 매니스피어와 4번 행복한 눈망이 3, 4위로 5위로는 6번 아마존 킹이 바깥쪽입니다. 안쪽에 3번 웰빙 챔피언과 8번 한강히어로 최하위로는 9번 고고스타가 여전히 달리는 가운데 격차 크지 않은 채로 한 대 뭉친 8마리의 말들 5번 투혼특급과 7번 유니콘 킹덤 두 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5번 투혼특급과 이동하 기수까지 선두 그러나 7번 유니콘 킹덤과 송재철 기수가 서서히 앞서 나오고 안쪽에는 2번 매니스피어와 김동수 기수도 뒷심을 발휘합니다. 이때 바깥쪽에는 4번 행복한 문박과 조한별 기수도 치고 나오고 외곽에는 6번 아마존 킹과 푸르칸 기수까지 선두권 혼전 영상 속에서 4번 행복한 문박이 선두를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7번 유니콘 킹덤과의 팽팽한 선두 접전 4번 7번 두 마리 감성이 시작합니다. 4번 7번 6번 저희 경마의 마지막 경주 1400m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2번 바깥쪽에 6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1번 원동파워, 2번 태상녹은 바깥쪽인 6번 유명세까지 앞서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3번 달빛창가, 4번 멘탈, 바깥쪽으로는 10번 백두왕자가 따라붙습니다. 이제 2코너 선회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1번 원동파워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2번 태상녹은이 따라붙고 있고 뒤쪽 외곽쪽으로 6번 유명세가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2번, 6번 세 마리 앞서고 있습니다. 2번이 뒤로 밀리면서 1번 원동파워와 6번 유명세가 앞섭니다. 선두는 이제 1번이 잡고 있습니다. 1번 원동파워가 앞서고 있고 6번 유명세 그리고 안쪽에는 2번 태상노그는 2위 싸움 바로 뒤쪽에서는 10번 백두왕자와 안쪽으로 4번 멘탈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원동파워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마시 정도 앞서고 있는 1번이고 6번 유명세는 여전히 2위로 4번 멘탈이 이제 2위 싸움에 가세하면서 2번 태상녹은 4번 멘탈 6번 유명세까지 2위 싸움 외곽쪽은 10번 백두왕자도 거리를 좁히면서 4마리가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1번 원동파워는 앞서면서 선두를 이끕니다. 6번 유명세 역주가 다시 돋보이면서 2위까지 이제 따라 붙으면서 1번 원동파워와 선두 싸움 10번 백두왕자가 바깥쪽에서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1번, 6번, 10번 세 마리 앞서고 있고 4번 멘탈, 2번 태상노근이 4, 5위 결승을 향한 식선주로입니다. 1번 원통파워, 6번 유명세, 10번 백두왕자 세 마리의 싸움 6번이 뒤로 밀면서
바깥쪽에 있는 10번 백두왕자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1번 원동파워와 10번 백두왕자 싸움입니다. 안쪽 1번 바깥쪽 10번 10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막판 10번 백두왕자가 안쪽에 있는 1번 원동파워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10번 싸움, 1번 10번 싸움에 9번 오라돌풍이 빠르게 한복판을 뚫고 나옵니다. 안쪽에서 9번이 손들어 나섭니다. 3번 달빛창가가 바깥쪽을 치고 나옵니다. 9번 1번 3번 9번 1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팔경주 혼합 4등급 1200m 9마리가 함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말 5번 캡틴 37이 박은훈 기수와 함께 치고 나가면서 단독선도 잡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6번 콩코드퀸 다비드 기수와 함께 2위, 뒤쪽에 4번 돌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8번 도깨비가 3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이어서 1번 남산주몽과 7번 정상에이스가 달리고 있고 가장 뒤쪽에는 2번 울트라드래곤과 9번 장군별, 3번 썬프레가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지나고 있는 현재 단독선도 여전히 박으른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5번 캡틴 37입니다. 이어서 콩코드 퀸이 다비드 기수와 함께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4번 돌배, 뒤를 이어서 8번 도깨비와 7번 정상에이스, 1번 남산주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합니다. 5번 캡틴 37이 박으른 기수와 함께 여전히 단독선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6번 콩코드퀸 다비드 기수와 함께 속도를 점점 높여보면서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7번 정상에이스 이동화 기수와 함께 점점 더 질주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번을 제치고 이제 7번 정상에이스가 선두 차지했습니다. 7번 정상에이스 결승선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어서 6번 2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혼합 3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5번 탑 퀄리티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바로 바깥쪽 6번 대사리도 자리합니다. 5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인기마인 3번 스포블레이드가 3, 4위권 안쪽 바깥쪽에서는 9번 그레이스 퀸이 자리합니다. 5번 6번 3번 9번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최범영 기수와 함께하는 5번 탑 퀄리티 1마신 정도 앞서고 바깥쪽에서 정정희 기수와 맞추는 6번 대사리가 2위로 그 뒤를 2마신 이상의 거리차로 인기마인 3번 스포블레이드가 3위권, 바깥쪽에 9번 그레이스 퀸도 3번 스포블레이드와 만만치 않은 걸음, 5번 6번 9번 3번 4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옥룡 1번 JS군주 8번 원더풀 데블 10번 하이하이가 따르고 4번 드림맥스가 최하위권입니다. 뒤측 선두로 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5번 탑 퀄리티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변함없이 6번 대사리가 2위 자리 지켜가고 5번 6번 두 마리의 뒤를 안쪽에서는 3번 스포블레이드 바깥쪽에서는 9번 그레이스 퀸 자리하면서 5번 6번 3번 9번 4마리 선두 그룹 변동 없고 그 뒤를 8번 원더풀 데블과 2번 옥룡 1번 JS군주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로 5번 탑 퀄리티 최범영 기수와 함께하는 5번 탑 퀄리티가 유지하는 가운데 인기마의 3번 스포블레이드가 앞서 있던 5번 탑 퀄리티를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3번 5번 순으로 수리 바꿔놓습니다. 그 뒤를 6번 대사리가 추격합니다. 3번 5번 6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남은 거리 150m 선두는 3번 스포블레이드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대사리와 8번 원더풀 데블 안쪽에서는 5번 탑 퀄리티까지 2위권 혼전. 선두는 3번 스포블레이드 바깥쪽 8번 원더풀 데블 2위로 3번 8번 5번 3마리 앞섰습니다. 3번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 3번 성실인동과 2번 펄포인트 두 마리가 초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홀리데이 참이가 세하고 바깥쪽에서는 5번 김천영웅과 8번 글로벌 럭키까지 따라붙습니다. 1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임기원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성실인동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거리차 바깥쪽 2번 펄포인트와 5번 김천영웅이 따라붙고 3번 2번 5번 3마리의 안쪽에서 1번 홀리데이 참이 자리에 있습니다. 3번 2번 5번 1번 4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4번 시대의 명작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4번 시대의 명작이 5위로 4번 말의 안쪽에서는 6번 화랑투데이 바깥쪽에서는 8번 글로벌 럭키가 자리에 있고 가장 후미권에서 7번 천군 자리에 있습니다. 뒷직 선주로 중반 부분 질주합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변함없이 바깥쪽 2번 펄포인트가 2위로 안쪽을 노리는 1번 홀리데이 참 3번 2번 1번 3마리의 외곽에 5번 김천영웅과 인기마인 4번 시대의 명작도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 임기원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성실인동 바깥쪽에서 송재철 기수와 맞추는 2번 펄포인트 2위 자리 지켜가는 가운데
5번 김천영웅, 4번 시대의 명작, 1번 홀리데이 참까지 그 뒷선에서 치열한 자리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3번 성실인동 이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3번 성실인동의 뒤를 따르는 말은 1번 홀리데이 참, 4번 시대의 명작, 2번 펄포인트 등입니다. 3번 1번 4번 2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 바깥쪽에서 4번 시대의 명작이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남은 거리 180, 3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3번 성실인동, 바깥쪽에서 4번 시대의 명작과 2번 펄포인트, 8번 글로벌 럭키 등입니다. 선두는 3번 성실인동입니다. 3번 4번 두 마리 앞섰고 6번 화랑투데이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럼파크 서울 11경주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3번 은혜, 4번 미스터 퀄리티 두 마리가 경주 초반 선두 싸움을 펼칩니다. 그 뒤에서 5번 파이널 축제, 6번 주몽천하, 8번 대박스타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바깥쪽 4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반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안쪽에서 3번 은혜가 추격합니다. 4번, 3번, 5번 순으로 뒷직선주로 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미스터 퀄리티, 바깥쪽에 조인권 기수와 못 맞추는 3번 은혜, 안쪽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8번 대박스타가 단숨에 2, 3위 싸움에 가세하고 바깥쪽에는 5번 파이널 축제까지 4번, 3번, 5번, 8번 네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1열 횡대로 들어서 있고 그 뒤를 1번 은혜드림, 7번 순간터치, 9번 플라잉 풀문, 6번 주몽천하 순으로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4코너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선두는 4번 미스터 퀄리티가 유지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8번 대박스타, 바깥쪽에서는 3번 은혜와 5번 파이널 축제까지 선두권 치열합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안토니오 기수와 4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8번 대박스타, 4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5번 파이널 축제와 7번 순간터치까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7번 순간터치, 장추열 기수와 7번 순간터치가 안쪽 말들 넘어섭니다. 7번 순간터치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8번 대박스타, 4번 미스터 퀄리티 등이 따릅니다. 선두는 7번 순간터치입니다. 7번 순간터치, 8번 대박스타, 4번 미스터 퀄리티였습니다.